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세리시스 금이요. 저번에 토동이 다육에서 시켰는데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오. 으쌰, 으쌰, 오. 으악. 오. 여러 개로 되어 있네요. 와,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모아서 한번 잘 심어봐야겠습니다. 이 아이는 되게 작네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요런 종류의 다육이는요, 금방 번식이 되더라고요. 요 아이 제가 올 1년 동안 잘 키워서 두 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요런 작은 입장 하나에도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와, 신기해. 그런데 뭔가 얘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네요. 제 손이 끈적끈적한가요? 혹시 세균이나 다른 뭐 깍지, 응애 이런 게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 건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끈적끈적할까요? 느낌이 약간 끝에가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요 롱분에다가 심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한번 예상을 해서 놔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짜자잔. 여기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여기다 어떻게 넣으면 이렇게. 괜찮은데요? 사실 되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분에다 심을까? 요 분에다 심어줄까 고민했는데요. 여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육이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번에 이렇게 쑥 많이 채워지네요. 심을 때, 큰 거부터 심어야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거부터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아니, 분갈이는 할 때마다 이 아이 종류마다, 아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런 금 종류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진짜 약한지 어떤지. 금을 저는 잘안 키워봐가지고. 조이스트 루크 금 이후에 얘가 금이 처음이에요, 지금. 약간 제가 귀여운 거를 좋아하다가 보니까요. 요 아이가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괜히 이 아이를 심어주다가, 제가 너무. 아유, 어려워라. 뽑히네요. 여기 사장님은 되게 잘 심으시던데, 아이고, 신기합니다. 아유, 작은 분에 굉장히 잘 심으시던데, 아유, 전 어렵네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저기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심은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세 개는 제가 다른 곳에 입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되니까 아우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제가 이렇게 완전한 초록색 콩란이라고 하죠? 콩란도 봤는데 이 아이는 금기가 있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슬구슬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새순이 나면 핑크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핑크색이 끝에 이렇게 핑크색인 것 같은데 아직 핑크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키우시는 분이 새순이 나올 때 여기 햇빛을 받아서 핑크핑크한 색으로 나와가지고 요게 삼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근래에 산 다육이 중에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세레시스 금이고요. 아우, 요렇게 예쁘게 분갈이가 되었고요. 예쁩니다. 요 아이는 제가 보험으로 비싼 금이잖아요. 남는 아이는 요렇게 귀여운 콩분에 보험으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와, 이 아이도 자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잘 심어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물을 좋아하지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주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주지 않았고요. 2주 뒤에 입장이 물을 좀 원하게 되면 그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